마침내 인공지능을 초월하는 인공뉴런이 개발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 AI의 발달은 눈부시다. 바둑, 장기 등의 대국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처리 능력과 예측 능력은 감정이 없는 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벌써 인간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공지능 분야의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줄 놀라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018년 1월 26일자 과학잡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뉴런 V 상세가 발표되었다. 인공뉴런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뇌신경계를 본뜬 네트워크인 것이다. 인간의 뇌와 같이 학습에 의해 차례로 인공시냅스의 결합 강도를 변화시켜 문제의 처리, 해결 능력을 높여간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뇌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발휘한다. 앞으로 인공뉴런에 응용하여 인공지능에게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속속 가능하게 되어 현실이 SF 세계로 근접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NIST위 연구 개발 중인 인공뉴런은 인공시냅스가 초당 10억 회 이상 발화하고 전기 자극이 생겨 정보가 처리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유기시냅스의 1만 분 1에 그친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도 인공뉴런에 주목. 일본에서도 인공뉴런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7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나노스핀트로닉스 연구센터 금속스핀트로닉스 팀이 프랑스 파리 사클의 대학 및 NIST와 공동으로 스핀토크 발진소자 STO를 이용한 인공뉴런을 구한 원리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인공뉴런을 사용하여 인간의 신경회로망을 본뜬 뉴로모로픽 회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 인간이 발성한 0에서 9까지의 숫자 0어를 인식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자 학습 횟수가 적어도 무려 99.6%의 정답률이었다고 한다. NIST 얽힌 음모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인공뉴런이 미래의 인간에게 복음이 되면 좋지만 실은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NIST위 뒤에 스폰서로 세계를 그림자로서 어둠의 조직 일루미나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해외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다. 이 음모론이 등장한 계기는 그 9.11이었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가 마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점, 병에서 수평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와 결국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림점 등 아마추어의 눈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조사를 담당한 것이 다름 아닌 그러나 NIST 등 결국 의혹을 일축하고 조사했지만 그런 내부에서 폭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단정한다. 조사의 경위 설명이 부족한 데다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이다. 즉,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진실이 밝혀지면 사정이 좋지 않은 세력에 의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NIST 위 로고에도 주목해보면 아이미 데스와 T가 이어진 부분이 그 유명한 포루스의 눈을 상기시킨다. 점, 이 만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하면 즉 다름 아닌 일루미나티가 좋아하는 심볼 마크가 아닌가. 역시 NIST 위 배후에는 일루미나티 계열의 재단이 숨어있는 것일까? 1982년 스티브 잭슨 게임즈에서 발매된 카드 게임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일루미나티의 행동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점, 그중 하나인 엘리자라는 카드에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곧방귀를 들게 될 미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엘리자는 인공지능의 기원이 된 초기의 소박한 자연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소개한 인공뉴런을 비롯해 현재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 프로그램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루미나티에 의해 길러진 인공지능이 일부 엘리트를 제외한 인류야말로 지구의 암이라고 인식하고 일루미나티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계획에 가담한다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이미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